여러분, 지난주 있었던 이러닝 코리아 장면입니다. 저희 부스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던 전시였습니다. 이번에는 KBS 미디어 평생교육원 팀하고 함께 저희가 이 전시 장을 했습니다. 특별히 이번에 저희들이 했던 전시에서는 저희 아이스튜디오와 또 엠스튜디오를 가지고 보이면서 다름이 세 가지의 방송 내용이죠. 이 스튜디오, 엠스튜디오, 아이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던 그런 전시입니다. 오늘 저는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언제나 그냥 실시간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거죠. 제 방에서 지금 이런 좀 어수선한 방입니다만은 이 방에서 뒤에 있는 그린을 놓고 아이스튜디오로 이 이러닝 코리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전시회가 대화가 되겠는데요. 이번 참석하신 분들에게 보였던 핵심이 되는 내용은 사실 이쪽에서 보였던 이제 M 스튜디오라는 거, 지금 제가 하는 건 I 스튜디오. 장면이 조금 더 다양하죠. 이 I 스튜디오 안에서 보여드리는 그 3D 효과는 이제 M 스튜디오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큰 공간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스튜디오 제작부터 또 가상 스튜디오 개수가 많아지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꾸밀 수 있는 스튜디오 제작 도구를 줘서 3D 디자이너가 없어도 다 하실 수 있다. 기왕 만들면 좀 멋있게 하자.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.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방송실 같은 데는 아이스튜디오로 하시면 되는데 IME에서 모두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과거부터 몇십 년 동안 사용되어져 왔던 스위처 믹서 방식들을 이 스마트 세상에 쓸 때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지 않는 방식, 자동으로 되는 방식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해서 선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아이스튜디오에 사용되는 기술은 쉽게 한 이스튜디오 또 조금 더 기능이 많으면서 멋있게 쉽게 여러 가지 대응하는 엠스튜디오 방송실처럼 보이는 아이스튜디오인데 오늘 저희가 찍는 것은 아이스튜디오의 한 효과. 이것은 실제 박은지 아나운서가 MBC에 썼던 그 기술을 학교에서 더 쉽게 쓰도록끔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런 칠판에서 강의실에 이 아이스튜디오 엠스를 쓰면 스마트 교실로 간다. 지금 여러분이 보는 강의 같은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이 스마트 교실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다림에서는 교실에서도 이거를 써서 여러분 보는 것처럼 나오는 비디오 또 그 비디오가 그대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가는 비디오가 돼서 스마트 교실의 정의를 교실이 스마트폰에 보이는 교실을 통해서 수업을 하는 교실 강의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내용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누구나 자유자재로 강의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에는 이제 가상 교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가상의 교실에 가상의 칠판 칠판 1, 칠판 2 칠판 수로 이렇게 있는 거죠. 가상의 교실에 하고 3D들에 해당하는 것도 가상 실험할 수 있게 만들어서 만드는 MIE의 특허 가상 강의 장치 방식이다. 여기서 하는 스크린 그대로 실시간으로 녹화 방송이 된다. 그래서 이렇게 교실에서도 이걸 써서 이렇게 보이는 걸 또 그대로 핸드폰으로 나가게 하는 방식의 스마트 교실 장치로 다림에서는 IME 세 가지의 방식으로 이 스튜디오는 한 150만원 정도, 학교는 30만원에, M 스튜디오는 이제 1000만원, 1600만원짜리가 있고, I 스튜디오는 2500, 3500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드리는 말씀은 턴키 시스템으로 언제나 쉽게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학교 방송실 같은 데는 아이스튜디오, 사무실 같은 데는 엠스튜디오, 개인용 노트북에는 이스튜디오를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
이것은 이 스튜디오를 했을 때 실제 그 현장의 배경에 있는 거와 파워포인트가 같이 나오면서 하는데 이것은 이제 크로마키 필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어디든지 이동 중에도 할수 있고 노트북에서 할수 있는 이제 그런 버전이 되겠습니다. 그 M 스튜디오는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만은 뭐한 달에 50만 원씩을 내면서 렌탈하는 모델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이걸 가진 이제 화상 회의 같은 걸 하면은 Saludos. 이렇게 Te habla Livia이건 Arellano, Hangout하고 presidente연결하는 de그런 Comunidad제품인데 그것도 가능할 수도 Usada, Vinicius Núñez. 있다 이런 것입니다. 이 텔레프레젠테이션을 한다, 원격 수업을 한다는 게다 M 스튜디오, 아이 스튜디오, E 스튜디오에서 보시는 것처럼 Hello, this is 원격지랑 강의가 되는 Vinicius그런 방식이 만들어질 수 Núñez. 있고 교실에서도 M이나 I나 E를 통해서 실제 선생님이 멋있게 나오면서 수업을 하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져 그 장면 그대로 핸드폰으로 가게 돼서 더욱 멋진 수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. 이와 같은 방식에서 지금까지 교실에 했던 수업을 M이나 I를 가지고 교실에 직접 하는데 이번에 전시회 보인 것처럼 선생님이 아무 작동 없이 강의하면서 그 포인터만 가지고도 할수 있게 만드는 강의 장치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, 다름에서는 이와 같이 노트북, 오피스, 교실, 큰 강당,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스튜디오에서 모두 UCC, 개인들이 마음대로 만드는 방송국. 그래서 그 방송국 안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그 멋진 방송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방송 솔루션으로 언제나 여러분 스튜디오에 2시간이면 설치해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설치 공사 2시간, 어느 곳이든지 빈 공간이 있으면 할수 있고, 그리고 그걸 가진 여러분의 방송을 만들게 되는 새로운 소식. 이제 스튜디오 장치가 아니라 이 장치는 여러분이 쓰는 강의 장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많은 새로운 기술의 변화,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시고 즐겁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